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사인 삼국지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시대가 바로 유방과 항우의 대결 초한지입니다. 두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영원한 라이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삼국지 못지않은 영웅 호걸들의 각축전 그리고 유방과 항우의 대결인 초한지 2부 시작합니다. 거룩대전에서 승리한 초나라 항우는 장한이 이끌던 진나라 군대까지 전부 흡수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스승 범증의 뜻에 따라 갑자기 불어난 대규모 군대를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또 거룩대전의 피해도 복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선은 진격을 멈추기로 합니다. 한편 제멋대로 식인 항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던 초혜왕은 항우와 유방을 불러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진나라 수도로 진격하고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도착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은 신하가 되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항우와 유방은 서로 다른 길로 진나라 수도로 진격합니다. 유방은 오래전부터 형동생하던 번쾌를 선봉장으로 내세우며 창읍, 진류를 지나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턱밑을 알 수 있는 무관성까지 진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이기 그리고 무엇보다 유방의 최대 브레인이 되어주었던 장자방 등의 책사들이 유방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장자방의 본명은 장량이고 자가 자방입니다. 그래도 장자방이란 이름이 더 유명하니 여기서는 장자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방은 출신이 미천하고 주변인들도 백정 혹은 건달 출신들이라 용병술을 맡아줄 병법에 통달한 지식인이 필요했는데 장자방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었죠. 한편 진나라 수도에서는 유방이 수도 함양까지 거의 와서야 진나라의 2대 황제 호해가 장한이 항복했으며 수도가 함락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악행의 원흉, 환관 조고는 나라를 그대로 유방에게 바치고 본인의 목숨만은 보장받을 요량으로 우선 2대 황제 호해를 살해하고 진시황의 손자이자 호해의 조카였던 자영을 3대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나 자영 황제도 결코 만만치 않은 황제여서 황제 즉위 후 조고의 음모를 눈치채고는 조고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자영 황제는 유방과 맞서 싸울 생각이었으나 장자방의 계략으로 무관성마저 함락되면서 희망을 잃은 자영 황제는 유방에게 항복하기로 하며 기원전 207년 진나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유방이었죠. 진나라 지배층 사람들이 항복의 표시로 유방에게 술과 고기를 바치기로 하자 유방은 이 모든 것들을 진나라 수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가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진나라의 모든 형법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진나라 지배층들에 대한 보복도 일절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수도에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 백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여 수도를 나와 근처 패상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기로 합니다. 한편 항우는 지나치는 모든 관문들과 성들마다 싸우고 보복하고 다 때려 죽이고 오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우는 정말 끔찍한 짓을 해버리는데요. 진군 속도가 늦은 이유가 대규모 군대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항복했던 장한이 이끌던 20만 명의 진나라 군대를 생매장시켜버린 겁니다. 장한이랑 장군 몇 명만 살려두고요. 이 사건이 신한대학살인데 신한대학살은 항우의 스타일이 얼마나 철없고 비인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죠. 항우는 수도 직전까지 겨우 왔을 때 유방이 수도를 먼저 점령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장한과의 전투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주도하고 피 흘린 건 항우인데 귀족 출신인 항우와 달리 어디 길바닥 출신의 유방이 수도를 먼저 점령해서 곧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에 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인 함곡관을 유방의 군대가 주둔한 채 오해가 생겨 함곡관의 문을 항우 군대에게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함곡관은 항우의 부하 영포에게 너무 쉽게 무서졌고 유방이 항우를 견제한다고 생각한 항우는 분노하여 홍문에 진을 친 채 유방더러 연회를 열 테니 무조건 참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장은 유방이 항우와 싸울 병력도 명분도 없던 상황에서 이 항우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었고 유방은 홍문의 연회에 참여합니다. 항우는 연회를 핑계로 유방을 불러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항우의 생각이 아니라 항우의 책사 범증의 계획이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 수도를 먼저 점령한 유방에게 분노한 건 맞았지만 연회 자리에서 막상 만나더니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술자리가 되었고 범증이 유방을 제거할 계획도 못하게 했죠. 여기에 유방의 번쾌가 난입해 술을 엄청 잘 마시니 항우가 번쾌에게 반했고 굳이 저것들을 죽여 뭘 하나 싶은 생각으로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무르익고 다들 취했을 때 유방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망치고 나머지는 장자방이 알아서 잘 수습했습니다. 이 사건이 홍문의 연회라고 합니다.
얼마 후 항우는 진나라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항우가 벌인 짓은 정말 끔찍했는데요. 궁궐을 불살라버렸고 중요 건물들 곳곳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진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도륙시켜버렸습니다. 항우가 진나라 수도를 초토화할 때 일부 부하들은 진나라의 수도이니 차라리 이곳을 그대로 거점으로 삼아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룩한 일을 멋지게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진나라 수도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금의환향인데 항우는 현실적이고 사리분별 있는 선택을 안하고 체면과 겉멋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한편 항우는 초혜왕을 황제, 즉 의제로 격상시켰으며 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서초폐왕이라고 청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신하들에게 지방별 왕이란 자기와 영지를 분봉하여 제후로 삼았는데 그중 유방은 중국 서쪽 산으로 둘러싸인 한중지역의 한중왕에 임명되었죠. 그런데 이 분봉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실세였던 항우가 지 기분대로 자의적으로 분봉한 기준이었죠. 지금도 왜 아프리카가 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 멋대로 국경선을 긋다 보니까 사이 안 좋은 부족들끼리 같은 국가에 엮여서 내전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거죠.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한중에 콕 박히게 된 유방은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워했으나 오히려 한중 지역은 이 험준함 덕에 외부로부터 정보가 단절되어 항우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세력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중 지역에서 유방의 세력을 군기와 조직력을 갖춘 제대로 된 세력으로 부상시켜준 장본인이 바로 한신이었습니다. 한신은 본디 항우의 진영에 있던 일개 졸병이었습니다. 본인을 등용해주지 않은 항우를 원망하며 유방을 따라 한중지역으로 같이 들어오는데 와서 일개 졸병 신세는 면했지만 업무의 중요도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하급관리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일처리와 역량을 눈치챈 소화가 유방에게 한신을 등용할 것을 적극 추천했고 평소 유방에게 고집부리는 일 없는 소화조차 유방에게 거의 뭐 강압 가깝게 한신을 추천하자 유방은 등떠밀려 한신을 소화의 뜻에 따라 무려 대장군에 임명합니다. 하급 관리에게 군권 전체를 수여한 거예요. 물론 내부적 불만도 많고 유방도 반신반의했으나 한신이 대장군으로 부임한 후 한중지역의 군 체계가 눈에 띄게 달라질 대로 달라져서 불만도 금세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신은 항우에게 기가 눌려있던 유방에게 유방이 항우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이유와 계획에 대해 말하자 유방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죠. 한신이 유방에게 한중을 나와 세력을 뻗쳐나갈 때 가장 먼저 장한부터 공격하기로 합니다. 장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진나라 말 진승오광의 난을 진압한 진나라 최후의 명장이었으며 항우의 숙부를 죽이고 항우의 진격을 저지시켰지만 거룩대전에서의 패배로 항우에게 항복했었죠. 그런데 항우는 진나라 멸망전에서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장한과 함께 항복한 20만 명의 병사들을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진나라 중심지를 세 개로 쪼개 자기에게 투항했던 진나라 말기의 장수들 장한, 사마흔, 동해를 각각 옹왕, 세광, 저광에 임명했습니다. 유방이 한중을 나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세 세력이 옹왕, 장한, 세광, 사마흔, 저광, 동해였고 항우는 세 사람더러 유방을 가둬버릴 요량이기도 했고요. 이 세 사람을 진나라 출신이라 그래서 삼진 세력이라고 불렀는데 삼진 세력 장한, 사마흔, 동해는 자신의 병사들 20만을 생매장한 항우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유방의 군대가 장한, 사마흔, 동해, 삼진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물론 이는 한신뿐 아니라 여러 장수들이 활약한 공이었지만 이 장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톡톡히 해내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큰 그림을 짜놓은 사람은 무엇보다 지휘관이었던 한신의 힘이 컸죠. 삼진 세력이 투항한 마당에 주변의 작은 제후왕들도 대거 유방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곧장 서초폐왕, 항우의 주 근거지였던 팽성으로 향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붙는 유방과 항우의 전면전인 팽성 대전 어떻게 진행되고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